어설픈 잉글리시 주디쌤입니다. 천지창조 영어로 말하기 Fifth Day, 다섯 번째 날입니다. 읽어볼 말씀은요. Genesis chapter 1 verses 20 through 23. 창세기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섯째 날 하나님은요. God created the great sea creatures and every winged bird. 물고기와 새들을 만드셨습니다. 함께 영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이에요. And God said,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Let the waters swarm. 이제 좀 많이 익숙하죠. Let 오고, 그리고 무엇 무엇이 어떻게 어떻게 되도록 해라. 이렇게 되게 해라. 이런 의미가 되죠. 그런데 보면 Let the waters swarm with swarms of living creatures 했는데 여기에도 swarm이 왔어요. 여기에도 swarm이 왔어요. 똑같은 단어가 두 번 있었는데 얘는요. 때를 짓다. 그리고 얘는 때, 물이. 이런 의미. 그래서 무엇인가가 막 이렇게 때를 지어서 많이 많이 모여있는 거 이런 모습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물은 때를 지어서 이루도록 해라. With swarms of living creatures. 살아있는 생명체들. 즉 쉽게 얘기하면 물 속에 있는 모든 생물들. 쉽게 더 쉽게 얘기하면 물고기들을 만들어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물속에 물고기들이 떼를 지어 다니게 해라. 살아있는 생명체들이 떼를 이우고 돌아다니도록 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쉽게 물고기들이 떼를 지어 돌아다니게 해라 이렇게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And let birds fly. 여기까지 끊어보면 이제 이번에는 날아다니는 새들. 새들이 날아다니게 해라. Above the earth. Above the earth. 땅 위로. Above는 이렇게 위로 날아다니는 거거든요. 땅이 이렇게 있으면 땅 위로 이렇게 날아다니는 거예요. Across the expanse of the heavens. 계속해서 expanse 큰 공간이 나오는데 하늘의 큰 공간이니까 쉽게 그냥 하늘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하늘에 새들이 잔뜩 날아다니도록 해라. 이런 의미라고 보면 돼요. 이렇게 끊어지는 부분들이 전부 다 이 전치사 때문에 끊어지고 있거든요. Above the earth, 땅 위로, across the expanse, 공간을 가로질러서 이런 의미들. 그래서 바로 이 하늘을 막 가로지르면서 이렇게 그리는 이유는 제가 새까지는 잘 못 그려서 자 새들이 막 이렇게 날아다니도록 하고 또 바다 안에는 물고기들이 막 돌아다니도록 해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세세하게 표현하고 계신지가 느껴지고 있죠. 이제 싹 지우고 우리는 직독직해 머릿속에 그림 그리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이런 뭐 렛이 뭐를 시키다 이런 거 다 관두고 읽자마자 바로 머릿속에 떠오를 수 있게 연습. And God said,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Let the waters swarm. 물에 가득 때를 지어 다니도록 해라. With swarms of living creatures. 살아있는 생명체들의 때들을 이루어서 And let birds fly. 그리고 새들이 날아다니게 해라. Above the earth. 하늘 땅 위로 Across the expanse of the heavens. 하늘을 가로질러서 하늘을 가로질러서는 새들이 날아다니고 물속에서는 물고기들이 떼를 이루도록 해라. 이제 드디어 물고기와 새를 지금 만들고 계십니다. 다섯째 날 21절 21. So God created.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이 구조를 보면 일단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단 God said, let the waters swim. 이런 식으로 뭐 물고기 바다에 물고기가 채워지고 하늘에는 새들이 날아다니도록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세세하게 그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또 한번 설명해 주고 계세요. 자, So God created.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The great sea creatures 거대한 바다 생물들과 and every living creature 모든 살아있는 생물을 만드셨습니다. That moves 여기까지 끊어보면 이 that은 뒤에 moves 움직이다 라고 하는 동사가 오는 걸로 봐서 분명히 그것이 또는
그 사람이 이렇게 무조건 해석하고 시작하면 되는데 앞에 가만히 보니까 every living creature, 아 every living creature를 말하는 거구나. 그러면 그냥 그것이라고 하면 맞겠네. 모든 생물이 움직인다. 쉽게 얘기하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만드셨습니다. 이런 뜻이구나. 요렇게 지나가 주시면 돼요. 일단 읽으면서 바로바로 안 되면 얼른 머릿속에 이게 무슨 의미였을까라고 하는 걸 생각해보고 그리고 나서 연습해주면 됩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So God created. 그리고 하나님은 만드셨습니다. The great sea creatures. 거대한 바다 생물들과 and every living creature that moves. 이렇게 짧으면 같이 읽어버리세요. 움직이는 모든 살아있는 생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컴마 있습니다. 여기 지금 줄을 긋는 바람에 컴마가 사라졌는데 여기에 컴마가 있어요. 그러면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쭉 이어가면 되는데 with which 그냥 which만 있었다면 그리고 the waters swarm 바닷물이 떼를 짓습니다. 바닷물이 바로 떼를 짓고 있어요. 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면 그 물들이 떼를 이루고 있습니다. 라고 했으면 그러면 여기에서 주어동사가 나왔으니까 그냥 그것을 이라고 하면 좋은데 지금 보니까 앞에 with가 나왔어요. 그럼 with까지 다 합쳐가지고 해석을 해줘버리는 거예요. which가 원래 그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으니까 이만큼을 전부 합쳐서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아예 with를 포함해서 해석해줘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앞에서부터 So God created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The great sea creatures 거대한 바다 생물과 and every living creature that moves 움직이는 모든 살아있는 생물을 만드셨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무슨 얘기냐? sea creature와 every living creature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여기 있는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다 합쳐서 이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해주면 돼요. 그것들을 가지고 the waters swarm 그 물들이 채워졌습니다. 때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들이 채워질 때 according to their kinds 그것들의 종류에 따라서 according to가 뭐뭐에 따라서 그들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종류 sea creature와 every living creature의 모든 종류에 따라서 만들어졌습니다. 종류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And every winged bird. 여기 보면 여기까지 해서 일단 바다에 대한 얘기가 끝났죠.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 넘어갔어요. 이건 뭐냐면 여기 부분 이 creature에 해당되는 거예요. create에 해당되는 거예요. create. God created 한 다음에 첫 번째가 뭐냐면 바다에 있는 것들. 여기까지가 첫 번째. 그 다음에 이제 every winged bird가 두 번째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에 해당되는 내용을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내용이에요. 첫 번째는 바다에 있는 것들, 물에 있는 것들. 두 번째는 and every winged bird, 날개를 가지고 있는 새들, 새, 모든 날개 달린 새를 create, 만들었습니다. According to its kind, 뭐에 따라서? 그것들의 종류대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전체적인 구조가 앞에 1번이 너무 길어갖고 아이 도대체 뭐 그 다음에 갑자기 왜 새 얘기가 나와? 그거는 이 created에 걸려있는 거예요. 마지막 문장 And God saw that it was good. 이건 너무 잘하는 문장.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섯째 날에는 물고기와 새를 만드셨어요. 아주 자세하게 바다의 생물들을 움직이는 생물들을 거대한 생물들을 물이 가득 차게 종류대로 만들었다. 그리고 날개 가진 새들을 그 종류대로 만들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 함께 색깔을 조금 바꿔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직독직해 그대로 끊으면서 읽는데 머릿속에 그림 한번 그려보세요. 거대한 바다 생물도 만들어보고 머릿속으로 새들도 만들어보는 거예요. So, God created the great sea creatures. 하나님이 거대한 바다 생물을 만드셨습니다. And every living creature that moves. 그리고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만들었습니다. With which the waters swarm. 그 생물들로 물을 가득히 채웠습니다. According to their kinds, 그들의 종류대로 and every winged bird, 그리고 날개 달린 새를 만들었습니다. According to its kind, 그 종류대로 and God saw that it was good.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물고기와 새들이 만들어지는 장면이 잘 그려지나요? 이제 22절 22
And God bless them.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축복하셨습니다. Saying,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지금 saying이 나오고 앞에 컴마가 찍히면 and를 넣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해석하시면 돼요. and 이어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이 그것들을 축복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Be fruitful and multiply. 거의 같은 말이죠. 이것은 열매를 많이 맺는 거. 그리고 multiply는 숫자가 늘어나는 거. 결국은 많아져라 이 얘기예요. 많아져라. 우리말 성경에는 생육하고 번성해라 이런 뜻으로 해석되어 있어요. Be fruitful and multiply. 생육하고 번성해라. And fill the waters. 그리고 바다를 채워라. In the seas. 그 물을 채워라 그랬는데 어디 안에 있는? 바다 안에 있는 그 물들을 가득히 채워라. And let birds multiply. 그리고 이제 새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새들이 숫자가 많아져라. On the earth. 땅 위에서. 결국은 이제는 어떤 축복을 내려주시는 거냐면은요. Multiply의 축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Fruitful의 축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기 부분은 뭐 많이 어려운 부분이 없이 순서대로 가면 되니까 바로 그림 그리는 시간 직독직해 보겠습니다. And God blessed them and saying 하나님께서 축복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Be fruitful and multiply 생육하고 번성해라 And fill the waters in the seas 바다에 물을 가득히 채워라 And let birds multiply 새들이 많아져라 on the earth 땅 위에 이제 땅 위에 물고기와 새들이 아주 생육하고 번성해서 많아져라 라고 하는 축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23절 23 요 부분은 뭐 이제 눈 감고도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And there was evening 저녁이 되고 And there was morning 아침이 되었습니다. The previous day 다섯째 날입니다. 다섯째 날에 만드신 것들을 잘 생각해 보면 오 정말로 놀랍죠. 하늘에는 새들이 날아다니고 바다에는 물고기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들도 많아지라고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다시 읽는 시간 전체를 다 읽을 거예요. 다섯째 날에 만드신 것들에 대한 전체 문장을 다 읽는데 여기에서는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문법 생각하면 안 되고요. 어휘 생각하면 안 되고요. 완전히 다 아는 내용이니까 이런 거 막 하나하나 꼬치꼬치 따지지 말고 그냥 문장 그대로를 읽되 어디서 끊어 읽어야 되는지를 잘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자, 눈으로 귀로 그리고 읽을 수 있는 부분들 소리를 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And God said, Let the waters swarm with the swarms of living creatures, and let birds fly above the earth across the expanse of the heavens. So God created the great sea creatures and every living creature that moves with which the waters swim according to their kinds, and every winged bird according to its kind. And God saw that it was good. And God blessed them, saying, Be fruitful and multiply, and fill the waters in the seas. And let birds multiply on the earth. And there was evening, and there was morning, the fifth day. 하나님은 다섯째 날 물고기와 새들을 만드셨습니다. 하나하나 빚어가시는 모습을 상상해보면 정말 놀라운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말씀을 읽으면서 느껴집니다.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면 이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을 저는 정말로 믿습니다. Bible is power.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